Mika, what's wrong? Do you need to pee? Hey, he's got a pee. Really? Okay, I'll pull over there. Just a moment, okay? And you. You should do something to me while he pees. What's that? Kiss me. Here, I want it now. And what if somebody will see us? Pika? Where are you going, Pika? Hey, Pika! Hey, Rachel! Where are you going? 2012년 미국 펜실베니아주 낯선 마을로 들어서는 두 사람. 그런데 다음 날 그들은 모두 시체로 발견됐다. 그들이 들어간 곳은 그 누구도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죽음의 마을이었던 것이다. 미국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북서쪽으로 약 130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작은 마을 센트레일리아. 그런데 50여 년 전부터 이 마을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누구든 이 마을에 들어가면 의문의 죽음을 당한 채 시체로 발견됐던 것이다. 또한 동물들 역시 마을에 들어가기만 하면 줄줄이 죽어나갔는데 사람도 동물도 살아 움직이는 것은 모두 죽어나가는 죽음의 마을. 이 마을엔 심하게 훼손돼 끊겨있는 도로들과 오래된 건물의 잔해들만이 가득하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마을의 대규모 공동묘지가 빼곡하게 들어서 있다는 것인데 공동묘지의 넓이가 마을 전체 면적의 3분의 1이나 된다. 대체 이 마을에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센트레일리아 마을을 연구하던 학자들은 이 모든 괴현상들의 원인이 불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마을 어느 곳을 봐도 불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는데 한때 사람들에게 삶의 터전이었던 마을을 아무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마을로 만든 불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지금으로부터 147년 전인 1866년 남북전쟁이 끝난과 동시에 미국 전역에 산업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이에 도시 곳곳에 대규모 공장지대가 조성됐고 미국 정부와 기업들은 공장을 가동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연료의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그러던 중 센트레일리아 마을에 어마어마한 양의 무연탄이 매장돼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다. 당시 검은 황금이라 불릴 만큼 비싸게 거래됐던 무연탄. 무연탄은 한번 불이 붙으면 완전히 연소될 때까지 쉽게 꺼지지 않아 제철, 섬유, 화학 등 다양한 공업 분야에서 활용됐던 에너지원이었다. 그런데 엄청난 양의 무연탄이 센트레일리아 마을 땅속에 묻혀 있었던 것이다. 이에 센트레일리아 마을은 뜨거운 관심을 받게 됐는데 You know, Anthracite coal is here and there and everywhere. This whole town is a big chunk of money. So what are we doing here? We should go to Centralia right now. All right, let's go and dig some money. Yeah! All right! Yeah! 무연탄 채굴 작업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마을로 몰려들면서 인구수가 고작 300명에 불과했던 작은 마을이 인구수 15,000명의 도시로 급성장하게 됐던 것이다.
그런데 1962년. Look, nothing's happening. Be attention, okay? 와우, wow, it's really burning. I told you so. Huh? There are the squirrel. A squirrel? Where? 아이들의 장난으로 쓰레기통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시작된 화재. 불길은 바람을 타고 걷잡을 수 없이 커져 마을의 건물들을 모두 태우고 살림을 시꺼먼 잿더미로 만들었다. 그리고 기어이 땅속에 매장된 무연탄까지 태우기 시작했던 것이다. 땅속에 매장돼 있던 무연탄에 불이 붙기 시작하자 귀중한 자원이 불에 타 없어질 것을 우려했던 미 정부는 펜실베니아의 소방관들을 총동원해 4만 리터의 물을 뿌려댔다. 하지만 화재 진압 작전은 실패로 끝났는데 무연탄은 불을 붙이기 어려운 반면 막상 불이 붙으면 잘 꺼지지 않는 속성을 가진 연료이기 때문이었다. 이에 정부는 저명한 과학자, 지질학자, 엔지니어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현장에 투입해 불을 끄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처음 화재가 발생한 1962년 이후 51년이 흐른 지금까지 꺼지지 않고 있는 불. 51년 동안 땅속에서 계속 타오르고 있는 불로 인해 센트렐리아 마을은 죽음의 마을로 변해버렸다. 한겨울 주변 마을의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는 날에도 센트렐리아 마을만큼은 30도의 여름 기온을 유지하고 있다. 땅속에서 무연탄이 타며 열기를 내뿜고 있기 때문이다. 센트렐리아 마을의 이상 고온 현상은 한여름에 더욱 심해지는데 여름철 평균 기온이 무려 61도나 돼 도로에 달걀을 깨뜨리면 그대로 익을 정도다. 그야말로 온 마을이 마치 찜통처럼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땅속의 화재가 계속되면서 약할 대로 약해진 지반 때문에 도로 곳곳이 내려앉았고 땅바닥은 마치 지진이라도 난 듯 갈라진 채 방치돼 있다. 그리고 무연탄이 타면서 올라오는 유독가스로 인해 50여 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면서 센트렐리아 마을은 무덤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치명적인 것은 땅속의 무연탄이 연소하면서 공기 중의 산소를 모두 빨아들이고 다량의 이산화탄소와 일산화탄소를 방출한다는 것이다. 결국 산소로 호흡하는 생명체가 살 수 없게 돼버린 센트렐리아 마을. 전문가들은 앞으로 무연탄이 다 타서 없어질 때까지 적어도 250년간 땅속의 화재는 계속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이에 미국 정부는 센트렐리아 마을에 사람이 살 수 없다고 판단해 마을의 주민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켰다. 갓. Everything's in vain now. We came here to get rich, didn't we? And now we're leaving here. Just so we don't die here. It's so sad. Yeah. Come on. 결국 한때 15,000명이 넘었던 센트렐리아 마을의 인구수는 1981년에 1,000명. 2007년에 9명으로 급격하게 줄었고 2013년 현재는 아무도 살지 않는 마을이 되면서 센트렐리아 마을은
사람도 차도 집도 없는 유령 도시로 전락하고 만다. 이후 미국 정부는 센트레일리아 마을에 배정했던 우편 번호를 말소했고 마을 입구에 강력한 경고문이 담긴 표지판을 세워 사람들의 출입을 금지했다. 레이첼! 미카! 미카! 빅! 하지만 표지판의 경고를 보지 못하고 무심코 마을로 들어간 사람들이 유독 가스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센트레일리아 마을은 죽음의 마을로 악명을 떨치게 된다. 산업혁명이 활기를 띠던 19세기 후반 검은 황금이라 불리던 무연탄이 매장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았던 마을 센트레일리아. 하지만 인간의 사소한 실수 때문에 마을 전체가 불타오르면서 센트레일리아 마을은 죽음의 마을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이다.